올해 2분기 보험사 가계 대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회사 대출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가계 대출 잔액이 3월 말보다 7천억 원 늘었습니다. 보험사의 분기별 가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부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보험사 기업 대출 잔액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142조 7천억 원으로 3월 말에 비해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.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 재고를 유도하고 사업장별 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